네, 조선 기자재 관련주 선정해 오셨습니다. 좀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조선주가 지난 4, 4분기부터 계속해서 발주를 이어받아서 수주를 받고 맞아요. 있었던 그런 네. 상황이거든요.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기자재 관련주로도 분위기가 옮겨갈 수 그렇죠. 있는 선순환이 거예요. 되는 거죠, 그렇죠? 선순환이 당연히 네. 이루어지죠. 그래서 4, 4분기부터 큰 프로젝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로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이제 조만간 공시를 통해서 수주 공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, 네. 또이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단순히 조선 기자재 관련한 사업도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또 전방산업 두루두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보면 굉장히 호황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, 또 철강주도 잘 올라가고 있고, 또 건설주도 그렇고, 전방산업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 기자재를 다시금 한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보면서 관련 기업들도 저평가, 밸류에이션 매력이 또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섹터들 좀 오늘 최근 흐름도 볼까요? 네. 네, 대표적으로는 제가 피팅 밸브 업체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기자재 관련 그 기업들,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은 거는 아니기 네.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선 기자재 하면 피팅 밸브 업체들 또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떠올리곤 합니다. 네. 국내 피팅 3사가 이제 성광밴드가 있고 성광밴드, 태광이 있고 또 하이로코리아가 네. 있어요. 그래서 이들 기업들 보면 다 대다수가 거의 비슷해요. 주가를 보시면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난 3월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이전에 주가의 레벨과 비교를 해서 그 레벨보다 아직 덜 올라온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곤 합니다. 그런데 보니까 피팅밸브 업체들 대다수가 그래요.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그 3월 이전에 그 가격대를 여전히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이고요. 하이로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. 3월 달에 그 가격을 회복을 하지 못한 모습. 또 태광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전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PBR 또 자산가치 매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세 종목 보니까요. 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, 그럼 이 종목 세개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까요? 가격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 쪽으로 괜시리 눈이 가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늘 그렇죠. 시장에서도 네. 많이 사람 올라온 마음이 그래요. 종목들이 맞아요. 있는데, 네. 성광밴드가 이제 오늘 시장에서 4% 올라오곤 있지만요. 네. 오늘의 주가 움직임보다 일단 코로나 이전의 가격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그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혀져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성광밴드를 골라봤고요.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 이음새를 전문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고요. 우리가 이것은 이제 피팅밸브라고 네. 하는데, 전방산업이 이제 건설업, 조선업, 두 업황 모두 이제 좋은 그 앞으로 또 호황 사이클을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네. 상황이죠. 그리고 이제 1분기 수주 실적에 있어서는 한 300억 선을 이미 넘어섰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. 네. 또 자회사가 약간 좀 문제를 일으켰었는데 화진 PF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여왔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3, 4분기 연속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지만 그 적자 폭 자체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. 그리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까지 먼저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들 분위기가 피팅 밸브 업체로까지 자연스럽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말씀드려보면서요. 네. 기술적인 가격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이제 8,750원에서 거래가 되면서 주요 고점 매물대를 약간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. 8,600원에서 8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 보도록 해볼게요. 손절가는 7,9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좀 매물대 하단 부분이 이제 7,900원대로 보여지고 있고요. 네.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한 1,5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요. 1,500원까지를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이 네. 가격대로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할지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. 우리 김남부 대표님은 격포제 좋아하시잖아요. 네, 제가 네. 좋아하죠. 성광밴드 거기에 좀 해당이 되나요? 어떻습니까?
네, 맞습니다. 짧게. 일단 업황 자체도 좋고요. 네.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하다.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들 특징을 보면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유동성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